지금은 이제 11시 반,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산에 그 찬물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상쾌하게 이렇게 앉아서, 아이스튜디오 마지막 녹화, 아침에 여러 커피숍이나 그 동산에 가서 하고, 이제 이렇게 산에 와서 조용할 때 아주 조명이 없는데, 지금 다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를, AR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전한 게좀 덜하죠. 여기서도 이제 그 스크린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은, 조금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 스튜디오 스마트 학교라는 건이 공간이죠.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료를 보이고 선생님을 보이고 하는 것이 스위칭이 있었다면 합성해서 보이는, 그래서 이걸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다. 지금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 오디오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하듯이 소리가 들리는 거고, 지금 노트북으로 하면 조금 멀리 들리죠. 그렇지만 이 강의를 할때 기왕이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데서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 아이스트 교실이다. 아이스트 교실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스마트 공간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X화, 이 강의들 다 올리자. 오늘은 AR로 한다. VR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버추얼로 나오는 거지만 현실감인 AR도 좋고, 스위처 믹서 이렇게 스크린을 크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걸 보이거나 이런 걸 보이거나 이런 걸 보이고 뭐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하는 것이 다이 스위처 믹서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교실, 아이스트 스마트 교실이다. 교실이 실제 하드웨어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 강의하는 데는 교실이다. 이런 정의죠. 자, 지금 이 안에 제가 이 노트북 하나만 들고, 이제 싱글 모드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스크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노트북에 있는 스크린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런 현실, 이제 학교와 학원과 이런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식 중에 강의라는 것을 이제 중요한 거니, 강의로 아웃라인을 잡고 숙제를 내고 선생님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 플립 교실, 강의는 듣고 교실에 와서는 하는데, 여기 이제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굉장히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해서 거기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아웃라인 쭉 풀어주고 공부하는 그 오브젝트와 목표와 이밸류에이션 숙제를 내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수업을 하면 혼자 공부를 해서 숙제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오면 사회자가 돼서 이제 숙제한 거 얘기해봐, 공부한 거 얘기해봐, 이런 게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제가 하기 싫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몇번 얘기를 해봅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공부는 즐겁다. 배우면 보람이 있다. 행복하다. 이건 아주 white happiness죠. 이밥 먹어서 배가 부르는 happiness랑 좀 달리 아주 white happiness. 성숙, growing 했을 때 해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 토의하는 학교 공간, 친구를 만나서 유분이 자원방래하니, 뭐, 불역 낙후한가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분자가 돼서, 이제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군자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이 기쁨이 샘솟는 교실, 게임이죠, 이게. 즐거우니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가서 하자, 이런 거고. 이 칠판과 교실은 이제 이그 1800년대, AD 1800년대까지도, 이게 200년 전까지도 칠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크라는 것이 이제 그때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알지브라를 만들던 그리스, 뭐, 이 에집트 다 칠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뉴턴 때 칠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칠판이 나오면서 선생님이 이제 앞에 서게 됐죠. 그 전에는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 학생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영국의 온드리안 학교가 그렇게 아주 400년 전 교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서 그 선생님이 브로드캐스트, 교실 안에다가 이제 혼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참여도가 잘못하면 못 알아듣고, 뭐 저도 상당히 수업시간에 못 알아듣는 편이었는데, 그런 교실이 되니까 보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칠판이 없던 교실, 그림 책자가 있던 그런 것만 하던 데에서 2000년대 들었으면서 칠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때 뭐 칠판 있는 교실 몇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또그 1950년대 이후에 그 세브란스에 있었는데, 프로젝터가 나오고, 90년대 프로젝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되면서 교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 여기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교실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 교실의 짧은 역사 동안에 드라마스틱한 밀레니엄의 혁신, 혁명 시대에 있어서 강의는 이제 더 많은 강의가 어디로 가느냐? 시공을 떠나는 스마트 강의로 돼야 된다. 그 강의를 여러 가지의 방송 장비를 찍는 방법이 있지만, 그 표준화시켜서 아이스토리 방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때 그존 버그만 선생이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뭐 이런 수업을 이렇게 이런 식의 수업에서 이렇게 변화가는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지금 그 거꾸로 교실 공부를 집에서 학원에서 하고 학교 가서 쉬는 시기에 되는 정말 거꾸로 학교가 돼버렸잖아요. 플립드 학교를 이제 새로운 그 플립 러닝 방식으로 바꿔서 학교가 재밌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 교실에서 칠판 하는 거는 단적으로 이 강당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강당에 이 강사가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 저는 선생님의 표정과 이 이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동영상을 만드는 방식이 아이스 방식이다. 뭐 이제 참샘 스쿨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뭐 소리가 좀 끄니까 좀 싫었는데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전그 사무실도 이 방송실은 물론이고 사무실도 이 ICT 소프트웨어를 놓게 되면은 그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이제 선생님이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 모든 선생님이나 이 교실은 이 DIY로 하는 아이스토리 지금 하는 방식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강의들이 되고 이것은 이제 VR 방식으로 한 건데 그 제가 이러닝 코리아에서 선보였죠. 한 5년 전, 6년 전 됐나요? 그 원격으로 스카이프 그때는 뭐 줌이 없었으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이제 줌으로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강의, 교실에서 하는 걸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강의, 이 교실 크면 더 중요하죠. 이렇게 강의가 돼서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 강의, 원격지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다림에서 만드는 그 DS 코덱이라는 걸 쓰는 방식을 하면 더욱더 멋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이 가장 큰 선생님 교실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LMS 무들이나 오픈 EDX 무료로 나오는 포털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학교의 DX화가 된다. 교실이 전부 되면 A 선생님 수업을 B 학교에서 볼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의 그 소위 그 유나이티 스쿨 형태로 클라우드화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밤에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가 이렇게 까만 곳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조명을 LED 조명에서 LED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시대의 강의를 그 DX 디지털 트랜스폼 마이닝해서 공유하게 되면 된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 상황에 막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들려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퍼스널 DIY 아이스튜디오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11시 30분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자막. 이것은 파워포인트 자막도 되지만
또 그냥 이 타이핑하는 자막이 이렇게 이제 가게도 되고 뭐 스크롤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런 데서 해 보았습니다. 바이.